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또 동해안에 낚시를 왔습니다. 낚시를. 오, 좋지. 예. 예. 아이고, 낚시 진짜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나도. 아, 이 시즌이 돌아왔어.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전에 배를 채워야죠, 아빠? 먹어야지. 아침 또 든든히 먹고 또 낚시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실까요? 가자. 가자. 짠. 밥 가져왔고요. 아빠 맛있게 잘 드세요.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국물 맛있네. 멸치 완전히 좋네. 시래기국이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낚시 왔어요. 아빠 빨리 낚시채비 하세요. 숭어 좋지. 숭어 좋지. 여기 뭐가 막 잡히네요. 꽁치를 잡아볼까. 아빠는 채비를 할 시간이 없다. 빨리 와. 난 채비를 하려는데 잡으면 못 잡는 거야. 근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잡힌지도 모르겠다.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꽁치가 다르다 이거. 아빠 빨리 이번엔 놓치지 말자. 얘 좀 먼저 해줘. 담아. 아, 그래도 뭐 먹을만은 하네. 이거 졸여 먹어도 맛있잖아.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떠 먹어도 맛있고. 아빠도 잡힌 거야? 어. 빨리 가서 아빠 것도 뽑아라. 아, 꽁치 낚시는 상당히 바쁩니다, 여러분. 올반 꽁치 반이야, 아빠? 맞아. 아빠, 바쁘지만 얘 좀. 뭘, 또 잡았어? 어. 야, 얘는 좀 무게감이 있다. 어, 얘는 조금 크다. 조금 더 크다. 많이 큰 거야? 아유, 조심조심. 아빠 심심하지? 야, 나는 뭐 낚시를 안 하고 이거 고기나 따기도 바쁘다. 어떡하지? 아빠 한 사람은 고기나 따기. 그게 어디? 응? 내가 좀 기다릴게, 아빠 잡을 때까지. 그럼. 아니야, 아빠 같이 잡아서 같이 뗄 때를 기다릴게. 내가 심심하지? 나도 채비 좀 하자. 실수 없이 잡아야 돼서. 아빠 채비를 한 시간 동안 하겠다. 나 때문에. 축하 축하. 나 때문에 못 잡다가. 아, 네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오늘 처음 잡았어. 오, 반갑다. 처음 잡는다, 처음 잡아. 지금부터? 잘 못 잡는 사람이 뒷바라지 하기. 오, 맞다. 동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에. 여름. 커. 아, 당연하지. 자, 이것도 같이 가자. 우리 동시에 잡을 거려. 가방 위에다 이제 비늘 떨어뜨리지 마라. 낚시 가방에 떨어지. 빨리 안 떼주니까 시위하는 건데. 낚시 가방에 온 비늘 다 떨어진다. 아, 낚시 가방 좀 씻고 그래. 기다려줄까? 기다려, 내가 잡은 다음에. 그래, 기다려줄게. 여러분, 밖에 치가 왔시오. 내 한번 특별히 떼주지. 제가 반납해. 분업이 낫겠어. 3,000원인 거. 또 손 씻어야 돼? 그래. 분업 난 뛰는 게 전문이고 얘는 낫는 게 전문. 으쌰. 아이고,
번 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빠가 뗍니다. 한번 떼자니 내가 두 마리 잡을 걸로 치잖아. 맞아. 세 마리 잡을까 한 마리. 어. 와, 시야견 장난 아니지. 왜? 옷에 닦아라 닦아. 내가 내 옷에도 닦다니. 잘 잡으면서 잘 잡아. 나는 낚시 흥미리였다. 바늘 빼는데 흥미를 가져보는 건 어때? 오, 이거 크다. 커. 제일 커. 자, 쌍이다, 쌍. 동시에 잡아, 동시에. 얼른 적어. 저 빨간, 하루 종일 한 빨간 통 한 통 채울까? 점심 먹을 시간 없다. 짠. 세상에서 학공 친학생 제일 바쁜 것 같아. 점심이 없다, 점심. 이거 더 먹어보라. 이거 양 미리보단 크잖아. 에헤. 잡고 싶지. 이번에도 동시다 동시. 시알이 굵은 학공치가 나타났다. 만조가 되니까 그러네. 요 안 되는데. 여기 전에 가야지. 오, 잘 잤네. 어쩌고 어쩌고. 우와 떨어졌어. 떨어졌어. 또. 잡았다. 잡았다. 여기 보여줘 한번. 어휴, 내 걸 놓쳤다 대신. 이런. 아빠가 놓친 거 내가 한 잡았다. 밥을 줘서 다시 잔고기들이 달려왔다. 이제 갑시다. 어, 가야지. 두 통 가득 잡았나? 바가지를 이래 엎어놓으면 승질급한 학공치가 죽지 않아. 하루 종일. 왜? 그래? 네. 그러니까 상처만 없으면 절대 안 죽. 우리 이 중에서 씨알 굵은 놈 몇 놈은 했다 먹자. 왜? 그래. 적당히 잡자니까 차갑고 잡자. 아, 내가 잡았어. 잡혔지. 역대급 제일 많이 잡았지? 역대급 제일 많이 잡았다. 어, 다 살아있잖아. 어.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거 다 합쳐서 100마리 되나? 100마리? 200마리 될 것 같아. 이건 더 많아. 그래? 우와, 이거 두 배네. 두 배야? 열어봐. 이 바게스가 엄청 큰 건데 여기 예. 몇 마리? 이걸 여기다 짜한 걸 여기 놓치면 안 된다. 오, 어휴, 어휴, 막 나간다 나간다. 닭꽁치 나간다. 이게 여기 꽉 찼어. 이야, 우리 이렇게 잡은 적은 없잖아. 없어. 예. 아, 말이 쓴 무지해요. 개 중에 큰 것도 있다. 있어. 자, 이거 빨리 씻고 저거 미끼 남은 거 다 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이, 미끼가 그냥 남아가지고. 아, 이렇게 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을 줄 몰랐지. 어, 또 몇 마리 또 있어. 한 마리 또 있다. 무튼 요거 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숙소로 갑시다.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얘를 회 떠먹기는 너무 귀찮으니까 회는 몇 마리만 떠먹고 회는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회 먹다 귀찮아. 헤헤헤헤. 그래서 여기 넘어가야 돼용. 짠! 여러분, 오늘의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계란찜이고요. 그리고 각종 사이드 메뉴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이 회입니다. 이제 학공치회를 다 뜨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맛보려고 다섯 마리만 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배달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어디 먹어볼까? 회는 언제나 맛있다, 아빠. 아, 오늘 진짜. 학공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내 말이? 동현이 낚시가 조류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랬는데 하루 종일 잡히나. 앉지 못했나? 앉지 못했나?
나 진짜 한 번도 안 와준 거 알지? 화장실도 안 갔어. 안 오지도? 그렇게 자꾸? 응. 저 학꽁치 손질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밥이 잘 안 넘어간다. 몇 마리? 백 몇 마리? 몇 마리인지 내가 좀 알려줄게. 그래. 내 생각에 150마리 내지 200마리 될 거야. 학꽁치 맛있다. 저희가 잡은 학꽁치입니다. 학꽁치. 아빠 맨날 학꽁치 초밥 타령했잖아. 초밥. 학꽁치 초밥 맛있지. 이렇게 해서 학꽁치 초밥인데 실수로 초장을 벗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나도 학꽁치를 한번 먹어보겠어. 학꽁치는 그 전에 먹어봐도 초밥이야 초밥. 학꽁치 초밥입니다. 나는 학꽁치 와사비 얹고 간장 살짝만 찍어. 학꽁치를 조금 떴나? 그러게. 이 또 초밥을 생각 못했네. 학꽁치 맛있네. 맛있어? 맛있다. 와사비도 컵 빠지게. 아 맞아 맞아 그래 넣어야 돼. 조정. 간장에 와사비에 그 다음에 학꽁치 조정. 그래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초고급이다. 맛있다. 맛있어? 학꽁치는 이상하게 간장이 잘 어울려. 아주 오랜만에 회를 먹는 것 같다. 맞습니다. 가끔씩 큰 고기를 몇 마리 잡아야 낚시하면서 쉬기도 하고 이러는 이건 뭐 쉴 틈은 둘째치고 앉을 시간이 없으니. 내가 안 쉬니 아빠가 못 쉬지. 계속 잡아내니까 쉴 수가 있어야지. 또 낚시를 하면서 또 고기 떼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맞아. 그때 니는 고기를 잘 잡고 나는 고기를 빨리 떼고 하니까 둘이 각자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 그건 그래. 각자 따로따로 잡고 떼고 하는 것보다 니는 잡기만 하고 난 떼기만 하고 이게 훨씬 많이 잡아. 나보다 훨씬 잘 잡으니까. 학꽁치는 잘 잡아. 그럼 둘이 잘 잡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잡아. 아빠가 내 거 제가 잡은 거 미처 떼기 전에 내가 또 잡아서 막 거기 계속 있고 이러잖아. 학꽁치 이렇게 많이 잡는 일이 평생 또 있을까? 그러게. 밑밥도 안 주고. 밑밥 뭐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아? 밑밥 어딨냐? 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맞아 맞아. 또 얼려야 돼. 밑밥 접는다. 깨끗한 봉지 한 봉지 더 싸갖고. 저희가 또 2차로 아구찜도 시켰습니다. 아 많이도 시켰다 많이도 시켰어. 다 어느새 다 먹었네. 짠. 이거만 먹어도 맛있네. 아빠 이거 내일 먹어야 또 힘쓴다. 아빠 내일 또 장난 아니다. 아 낚시 아주 쉴 틈을 안 줘 쉴 틈. 낚시를 즐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부다 오늘은 어부. 맞아. 이게 어떻게 뭐 낚시냐 어부 지금. 아니 오늘은 나도 솔직히 낚으면서 약간 이건 약간 공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어. 어부지 어부. 넣어서 빼고 넣어서 빼고 아빠는 그래. 빼고. 완전 생산 농장에서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8시간 일하는 근로자였다 근로자. 우린 그때가 없어. 점심시간도 없는 휴식시간도 없는 근로자였어. 내가 쉬면 안 돼. 기계에서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할 일. 기계. 걸린다. 기계 왔수다. 그래서 어선에서 저 양망할 때 그물 딸려 올라온 거 그래서 그물에서 고기 계속 뛰어야 되잖아. 그 느낌이었더니 맛있다. 맛있죠? 배가 부른데 또 먹네. 난 내일도 학꽁치가 그래 나오면 난 학꽁치 낚시를 안 하고. 아니야. 어차피 아빠가 돌삼치 낚시를 해도 못 잡아. 내가 옆에서 기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네가 돌삼치 낚시 해봐. 그게 세상 제일 그건 비효율적인 낚시. 학꽁치도 못 잡고 돌삼치도 못 잡는 그 방법. 완전 쉬는 거지 바닷가에. 학꽁치 손질을 해야 되겠어 지금. 해. 여러분 아빠는 학꽁치 손질을 하러 떠났고 저희도 이거 먹고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뵐게요. 뿅.